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불의한 자를 자기 문에 엎드려지게 하는 의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자였지만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가지신 생명을 우리도 갖고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우리도 갖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는 것은 불의한 자에게서부터 벗어나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은 왜 의로운 자가 되어지게 하였느냐? 그것은 곧 불의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불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즉 불의하지 않다 그 말이었거든요. 불의한 자들은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인 거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신 거예요. 우리의 악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어떤 의를 행하는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악인은 선인의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여기서 말한 첫 번째 악인은 선인 앞에서 엎드리고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받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악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결과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했다는 것.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라는 얘기는 모든 악인은 즉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하셨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분만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불의한 자가 의인의 문에 엎드러진다라는 이 말씀 즉 내가 원래가 불의한 자이고 나는 의가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을 때 의인이 되어졌으면 의인이 거하는 집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문이 무슨 문이에요? 바로 생명의 문. 그런데 그 생명의 문이 십자가더라 라는 거죠. 십자가가 생명의 문이고 십자가가 의인의 집의 문인 거예요. 문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문에 불의한 자들은 다 엎드려지는 걸 마귀에게 속한 자들, 사망 권세에게 속한 자들은 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돼 있는 것은 십자가가 공의이기 때문인 거예요. 공의. 선악 간에 판단하는 공의이기 때문에 이 공의 앞에 모든 자들은 다 심판 앞에 놓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다 또 선인이다 라는 말을 얻는 건 뭐냐? 생명의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만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하고 말만 의인이라고 하니까 의로운가? 내가 믿음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산자가 되어졌을 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의 말씀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거룩이기 때문에 이 거룩은 하나님만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신 거룩은 불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생명으로 나은 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건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로만 믿는 사람이고 말로만 난 거룩한 사람이고 말로만 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악한 원수들이 다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권세를 가진 그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생명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 거룩한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옵니다. 그 피를 뿌린 것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자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내 의가 없이 내 생각이 없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품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악인들을 내 발 앞에 엎드려지고 복종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26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레위기 26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제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될
가르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기에 있다고 이스라엘에게만 준 말씀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시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칼이 와서 전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은 소리 없이 가서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사망 권세 앞에 복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 앞에 와서 엎드려져야 되는데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악한 자들의 그 역사 속에서 가서 엎드려진다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생명을 입고 그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 되고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오히려 악한 권세에게 무릎을 꿇어버리고 두려워 떨게 되어지고 예배가 멈춰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에 넘어간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신 권세를 내가 가졌으면 당당하게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철저한 회개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지를 모르고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의 6절로부터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백이 쫓아와도 다섯 명이 백을 쫓아내고 또 백이 만 명을 쫓아낼 만큼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느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빛이다 이 말이죠. 빛이 어둠을 내어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내어줬죠. 절대 어둠은 빛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고 내 안에 생명 있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이 어둠을 당연히 내쫓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둠은 나한테 가까이 올 수도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악인들이 선인 앞에 와서 엎드려지게 하는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이렇게 되게끔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 앞에서 그들이 다 엎드려지고 아무도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돌보아. 레위기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여러분, 주님의 팔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산성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안에 티끌만큼이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함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방종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도 없으면서 신천지처럼 믿음도 없으면서 잘못 믿으면서 우리는 괜찮아 하다가 병에 걸리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생명을 가지고 거룩함을 누리는 빛의 사람,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그 언약을 이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감히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 하나님께 속했으면 반드시 이기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 마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세상에 있는 권세자보다 더 큰 권세자가 내 안에 주로 자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내 앞에 와서 굴복하고 엎드릴지언정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거나 또는 움츠러들거나 또는 자신 없어 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요인은 티끌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크다는 사망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을 누가복음 10장 9절에 뱀과 청가를 밟으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권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잘 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는 권세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긴다는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으면 마귀를 능히 대적해야죠. 두려움이 온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조금의 어떤 소식이 들려서 나로 하여금 움츠리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고 그러면서 믿음의 선포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는 이기는 능력이 큽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 시인이 선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긴 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 불의한 자가 내 앞에 다 와서 굴복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거기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든 환경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든 생각 속에서 나를 침범하는 것이든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다 드려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그냥 값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믿고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만왕의 왕이 되심을 그럴 때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녀라고 하면서 그걸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20절 말씀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전 여기서 나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렇게 가난한 자인가 친구가 많은 부유한 자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재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가난한 자, 재물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미움을 받아요. 부유한 자는 다들 좋아해요. 왜? 그들의 육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자를 좋아합니다. 돈 있는 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 물질의 가난과 부요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는 세상에서 물질은 없어서 이웃에게 미움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이웃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내가 부유하지 못해서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은 제한적인 잠깐의 때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이 없으면 나는 악인에게 매일매일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요한 자가 되면 나는 늘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나 하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어둠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게 되어지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어떤 물질의 가난과 부요보다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육체를 보고 육체적으로 판단해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기대할 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겐 의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 구약은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나라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이는 나라로 보이는 땅에 세우는 것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성령의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선지자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은 율법에 전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됐고 가나안 땅에 나라가 세워졌어도 그들은 율법에 매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율법에 전혀 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들은 안식일에도 이삭을 먹을 수 있었고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에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슬퍼하고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곧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성령이 임하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의 3년은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떠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그들은 사망 권세에게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 있어야만 했고 근심이 가득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사망 권세 아래 다시 매이고 두려움에 쌓이고 그리고 죄를 짓고 자기의 생각으로 사망 권세를 두려워함으로 이전에 당당했던 예수님과 함께할 때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없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성령님은 구약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확실한 거룩한 나라, 확실한 거룩한 백성,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릴지 않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죠. 방언을 합니다. 또 무슨 예언을 합니다. 아니면 뭐 은사를 나타냅니다.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건 정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생명, 이 빛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을 피부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에서 느끼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먹을 걸 염려할 필요가 없었고 아플 걸 염려할 필요가 없었고 늘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고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사망 권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 안에서 그냥 누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니까 금방 거기서부터 벗어났지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다시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도였기 때문이다? 아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었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시작에 주옥과 같은 서신서를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했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인데 무슨 믿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느냐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진 자이냐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고 내가 당연하게 믿고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 빈곤을 애통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주님은 우리의 외모의 어떤 경건한 모양,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봉사를 얼마만큼 많이 했고 이거에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고 내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고 왕중 왕이고 만주의 주요 그분만이 구원이신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것 오직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로 산다 그거죠. 여기서 빈곤과 부요를 말했죠. 영적인 빈곤이냐 아니면 부요냐 생명의 빈곤이냐 아니면 부요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망과 생명으로 나타나요. 내가 영적인 생명의 빈곤이 있으면 사망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부요해서 생명이 부요하면 생명이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육체적으로 부요를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치는 건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라고 말했죠. 온 천하와 내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심을 27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영적인 부요를 어떻게 나타내실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의인의 문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거든. 내가 죽어야 예수 생명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왜? 내 죽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내 의가 나타나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조금 전에 20절에는 가난한 자가 미움을 받고 부유한 자가 친구가 많다 그러면서 지금 21절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웃을 업신여긴 자, 즉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는 자를 죄를 범하는 자라는 거예요. 빈곤한 자를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빈곤과 가난 한 영혼을 돌아봐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라는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늘 가지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더 강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부요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해서 빈곤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믿음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지. 함께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인데 그 사람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나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또 만족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자들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권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렵고 떨고 있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터인데 나만 괜찮으면 되는 이런 개인주의로 가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5절까지 준 말씀이 뭐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여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내 옆에 이웃을 돌아보는 자인데 그 이웃의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빈곤하냐, 고통 가운데 있냐,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그대로 깨워야 하는 거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35절로부터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벌었을 때 너희가 입을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는 말,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40절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는 뭐예요?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목말라 있고 헐벗고 병들어 있고 옥에 갇혀 있는 자인 거예요.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적인 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중요한 건 영적으로 생명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마시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질의 구제를 하려면 영적인 구제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시거든.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웃의 궁핍한 것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을 보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여기서 악과 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형제에게 악하게 대해요. 이웃에게 악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해서 의인이 되어져서 악한 자를 대적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라면 선을 도모해야 돼요. 선을 도모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도모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혼을 죽는 길에 버려둔다면 이건 악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게 키예요. 내가 여전히 죄짓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했을 때가 아니라 죄를 행했을 때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것을 그 몸에 다 당하셨어요. 그 몸에 다 당하시고 그 몸으로 다 경험하신 거. 그러면서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항상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한다고 말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뭐예요?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악인에서부터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은 내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걸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즉 나의 삶 가운데 내 이 육체 가운데 또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역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죄 없다 하셨다는 것. 그 일을 나도 해라 그 말이에요. 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형제를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의를 행한다. 즉 십자가의 공의 안에서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늘 행하고 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겸손하게 나는 없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그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빛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는 거기에서 다 뭔가 이익의 결실을 얻게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입술, 야고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 도무지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독이 가득해가지고 요 입만 벌렸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이 입의 수고는 궁핍을 이룰 뿐이래요. 여러분 내 입술의 수고를 좀 덜 하시면 좋겠어요. 입술이 생명의 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부지런하셔도 돼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말은 열심히 하셔도 돼요. 그분께 감사하는 말,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는 말 이런 건 열심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의인이라면 세상 말은 좀 자제해야 돼. 세상의 말, 이건 다 악하고 이것은 무익한 말이고 이거는 이치를 가리는 말이고 이건 헤아려 알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돼. 세상 말 많이 해봐야 하나도 내게 유익한 것이 없거든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첫째가 성결하래요. 둘째가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가지려면 어디서든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양순해야 되고 그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없다. 그 말은 즉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세상 말을 하는 사람, 자기의 어떤 육체의 말을 하는 건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 거짓 것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한 것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거짓의 의미는 마귀의 그 속성, 죄의 속성, 그 악한 자의 속성을 가지고 하는 말 이걸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때는 그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라 할 때 내 집을 짓고 거기다 재물을 많이 쌓는 재물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재물을 쌓는다 할 때 그 집은 잠언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어지고 각종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재물을 많이 쌓는 건 그 집을 얼만큼 잘 짓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집에 얼마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재물로 채워놓느냐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재물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19장 7절 끝부분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혼인기약이 이르러서 준비했다 할 때 아내가 뭘 준비해요? 신랑을 맞이할 때가 되어져서 그가 준비를 한 거는 그동안 정혼한 이후부터 신랑이 올 때까지 맞이할 준비할 때까지 열심히 그는 아비의 양무리를 치면서 드라크마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베일에다가 그 드라크마를 달아요. 그들이 그렇게 준비한 재물이 나중에 시집가서 자기의 권세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혼인예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자신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를 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고 말아요? 봉독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열심히 준비한 것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했다 그랬는데 이 세마포가 거룩한 행실이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날마다 유계되어 죽어지고 자기 안에서 선을 도모하는 선한 행실만 나오는 생명만 나타나고 빛만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휴거를 준비하기를 원해서 막 쫓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휴거를 준비하려면 내가 열심히 뭐예요? 성대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옳은 행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로 힘입어 살고 그 의를 나타내고 그 권세를 나타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님만 나타내는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게 불의한 자를 내 발 앞에 내 집 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뿐이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임금이 샘하러 오는 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샘할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샘을 하기 위해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가진 자는 두 달란트를 남기지만 미련한 자는 그 한 달란트 그냥 갖고 있다가 내어놓아서 바깥에 내어 쫓겨서 슬플며 일갈미 있게 되어주더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21장 2절에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그 예루살렘 성이 탁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니 얼마나 이 신부가 거룩하게 단장이 되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겠느냐 이거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라고 지극히 귀한 벽옥과 수정과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보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하는데 뭘로 단장을 해? 보석으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보석은 지금 뭘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단장이에요. 생명으로 내가 나타낼 때마다 보석이 하나씩 하나씩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있는데 그것이 내게서 나타날 때마다 첫째는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녹보석이고 다섯째는 홍만호고 그러니까 아 예루살렘 성전은 보석으로 저렇게 장식이 됐구나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그렇게 보석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어떤 보석으로 여러분 단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더러운 것들을 다 깎아내야 보석이 나오는 거 아시죠? 불순물을 다 잘라내야 그 안에 아주 필요한 보석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행실에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은 하얀 옷, 거룩한 옷 이것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고 거기에는 보석이 알알이 박혀 있더라는 거. 그래서 25절 말씀이에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 이 보석들이 뭐냐? 영혼들일 거예요, 영혼들. 내가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될 때 그게 전부 내 보석이 되어지고 내 면류관이 되어지고 내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드라크마를 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양머리를 치는 거죠. 열심히 양을 잘 양육해서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양머리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 목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주는 한 분이라는 거. 우리는 다 형제.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은 우리는 거룩한 자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불순물이 없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또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져 나가면 그 영혼들을 또 보석과 같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보석을 캐내어 가져갈 자가 누구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저 영혼들이 전부 천국 기업인 거예요. 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다 천국 기업인 거예요. 바친 거예요. 저 영혼들을 다 취해서 내가 가져와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마귀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다 취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석을 많이 갖다가 면류관에 다 보석을 받는 게 바로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로 인도했냐면 이 면류관이 그분의 영광을 얼만큼 많이 나타냈느냐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그만큼 많이 나타내서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인해서 나에게 쓰여지게 했는데 그것이 곧 내게 영광이요 곧 그것이 내게 기업이 되어지고 내게 상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돼요. 은혜 문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혼들을 건져내와야 하는 거예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다. 거짓말.
말씀은 말씀인 것 같은데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말씀.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사람마다 다 드러나온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근데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각각 자기가 이 땅에서 취한 영광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저기 가서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다 누리고 그리고 가지고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의 영광을 내가 얼만큼 이 땅에서 누리시겠느냐. 그걸 통해서 얼만큼 영혼을 구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거짓말을 뱉는 사람들, 거짓증인, 속이는 자, 이간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짓 복음으로 이간시키고 우리를 속여서 잘못 가게 하고 잘못 믿게 하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악의가 하는 짓이에요. 속이는 자,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거짓말하는 자.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땅에서 속된 것을 따라간 자,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잘못 몰라서 잘못 거짓말을 해서 나 때문에 다른 영혼이 잘못되면 그 피값을 나에게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나부터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나에게서 나타내기 위해서 나한테 생명을 채우시길 원하시고 그 일을 사람으로 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성령님이 행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돌리게 한다는 거죠. 내가 내 말을 하면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주신 지혜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할 때 그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셔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앉으나 서나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또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야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를 가야 뭔가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진 자요,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요,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요, 내가 그 거룩한 교회요,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선을 도모하고 거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생명을 주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 왜? 우린 대사거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또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정말 믿는 생활은 불의한 자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그 권세가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그 거룩함이 나에서 빛으로 나타나서 어두움을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우리 다섯 명은
백 명은 만 명을 물리칠 수 있는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말씀 들었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신부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신부로 단장하는 건 매일매일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 어딘지 가든지 영혼을 살리는 자, 어디를 가든지 부족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자,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냥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돼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면 말하고 주님이 말하게 안 하시면 그냥 입 다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에게 정말 빛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변화되어지면 그들도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만명을 당할 수 있는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원하고 바라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너를 나에게 맡겨다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다 맡기고 그냥 그분만 따라다니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그렇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식쟁이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활개치고 다녔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활개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고 활개칠 수 있고 정말 내게서 생명만 나타나고 빛만 나타나고 그 권세만 나타나서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게끔, 사람이 무릎 꿇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무릎을 꿇어버리면 영원히 살아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그 안에 역사하는 영원히 그냥 무릎을 팍 꿇어보는 꼬꾸라지면 그 영혼이 내 말을 듣게 되어져 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내 권세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권세? 영적인 권세가. 우리 모두는 영권이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주여 내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인권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이런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열심히 나 죽어야 되는 훈련이 와요. 찾아와. 영권, 물권, 인권, 이거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야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영권, 물권, 일권 다 가져서 만사 형통의 축복권자로서 가는 것마다 그 악한 것들은 다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그 마귀가 굴복했을 때 야, 신난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자만하지 말아야 돼. 교만하면 안 돼.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런 사람,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 이런 지혜롭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